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투네이션이 후원하는 국내 최초 섀도우버스 팀리그 CTL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CTL이 투네이션이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부 플랫폼인가요, 익타드님? 투네이션이 일단 뭐 트위치 TV뿐만이 아니라 뭐 예. 유튜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 후원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후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트리머분들이 이제 설정을 할 때 뭐 팔로잉이나 뭐 기부, 뭐 호스팅 이런 것들이 알림 같은 게 떠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세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방송을 세팅을 해보면서 예. 투네이션은 이게 일단 정말 쉽고요. 그것도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 그럼 원격 지원으로까지 도와주는 그런 야. 친절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뭐 완벽에 가까운 기부 플랫폼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런 투네이션이 후원하는 게 바로 우리 CTL 컨커러 팀리그 섀도우버스 팀리그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엑세시어 게이밍과 띠용팀의 패자조 대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마법소녀 젤리장 선수가 네크로맨서로 2킬을 달성을 하면서 지금 박차 나가고 있는데, 엑세시어 게이밍에서는 마지막 대장 어니언십 선수가 네크로맨서와 뱀파이어로 활약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일단 덱만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거 어니언십 최종 보스답습니다. 그렇죠. 대장이다 보니까 네. 탑 좋은 거 뭐다 받았어요. 지금. 무난히 센 거 두 개 네. 마지막에 네. 모아놓은 느낌이죠. 뭐 사기만 두 개 붙여놨는데 상성 크게 안 타는 거 두 개 딱 들어왔죠. 네. 약간 다 들어와 이겨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앞에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해보고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면은 뭐 크게 당황하지 않고 남은 이제 네크로맨서 뱀파이어로 상대 팀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엑세시어 네. 게이밍입니다. 네. 어니언십 선수가 예전에는 그 비숍 도 막 좀 인상 깊은 플레이를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어그로도 보이는 두 덱이 들고 왔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픽이라면요. 그렇죠. 아. 좀 바뀐 스타일에서도 과연 명상 메타를 보여줄지. 예. 아, 네. 명상 메타. 근데 명상 한 값을 하긴 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심 좀 기대하는 건데. 네. 좀 어그로가 아니지 않을까. 컨트롤 뱀파이어. 예. 혹은 이제 네프티스 네크로. 네프티스 오. 수첩 네크로맨서라던가. 예. 요새 좀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덱이죠. 근데 사실 정말 이견을 달기가 힘든 게 어니언십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성향상 그것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그때 보여줬던 이제 경기 내용만 보면 컨트롤 좀 선호하는 선수고 이제 게임을 길게 끌고 가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충분히 네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마법소녀 젤리짱 선수는 대장을 불러내는데 성공을 했죠. 네. 자, 경기 들어갔네요. 자, 어떤 덱인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뱀파와 뱀파의 대결. 뱀파이어가 먼저 나왔네요. 뱀파이어와 네크로맨서의 대결. 성공을 잡았고. 네크로맨서. 오, 이거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마포매트네요. 이거 약간 폭풍의 뱀을 쓸 수 있겠는데요. 어디 아니면은 함선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네네. 마포매트도 소울드가 서치하는 덱이 있긴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복수도 막 나는 극단적이지만 무조건 어떻게든 복수 가겠다. 어떻게든 복수를 켜서 예. 그걸 이득을 보겠다. 예, 요즘은 바포메트를 잘 안 쓰는데 그렇죠. 좀 특이하고 덱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해골야수를 뽑았죠. 띠용 선 예. 띠용 팀의 이제 마법소녀 젤리장 선수. 네. 지금 계속해서 해골야수는 뽑아내고 있어요. 고수예요. 예. 중요해요. 예. 저게 실력이죠. 그리고 어둠의 함선만 보고 제가 약간 질주복스 쪽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네. 뭐 이건 하고 나서 카드 봤을 때 혹시 막 이제 뭐 다른 종류의 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덱이요? 네. 네, 아예 바뀌어버릴 수가 있긴 하죠. 바포메트 찾아오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제 폭풍의 뱀도 많이 찾아오고 이제 아자젤도 많이 찾아오고 이제 그렇죠. 아자젤도 있을 수 있죠. 2턴에 뭐 찾아오느냐 보고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것만 봐서는 아직은 이제 질주복수 쪽에 가까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둠의 지휘관을 쓴다 하면 일단 어떻게든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해주셨던 복수 상태에 돌입을 하고 그 복수 상태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이제 이득 같은 이득을 보는 볼 수 있는 카드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덱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네. 혹시 막 폭풍의 뱀 찾아준 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어차피 복수로 간다고 치고 8턴에 그냥 쫙 깔아가지고 그렇게 달리는 될 수도 있는데 2턴에 나오는 거 보죠. 일단 보고 네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 추정이에요. 네. 확신은 아닙니다. 네네. 일단 제가 추정을 하기로는 일단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폭풍의 뱀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바포메트로 이제
서치를 하고 이제 그러면 다음 턴에 바로 낼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일단 1, 2, 3 잡혔어요. 데크는 그냥 마이웨이 가면 돼요. 네. 너 찾아. 난 너 죽일게. 뭐 몰라. 난 때릴 거야. 예. 그렇죠. 찾든지 말든지 알아서 뭐 본인 덱이랑 열심히 씨름하시고 나는 이제 때리겠다. 예. 그럴 수 있죠. 얼굴만 보고 게임하는 겁니다. 그래요. 뭐 바포메트 나갈 건데 아, 궁금합니다. 정말 카드 게임에서 이렇게 궁금한 적이 오랜만이거든요. 예. 예.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또 어니언십 선수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걸 들고 왔길래 퍼포먼트가 있을까? 예. 자, 그리고 어니언십 선수 봅시다.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요. 오! 와! 진짜요? 아, 보세요. 있네요. 이거 진짜 여기 쓰네요. 있어요. 이러면은 아마 두 번째 퍼포먼트는 좀 아꼈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교환해주는 젤리짱 선수입니다. 왠지 폭풍의 뱀을 쓸 것 같더라고. 진짜 좋아요. 이거 그린리를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건 진짜 좋거든요. 예. 그냥 내면 돼요 이거는. 그냥 3코스트 2, 3 수호기 때문에 상대방의 리리엘로 일단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젤리짱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마 뭐 좀비 파티를 쓰던가 해야지만 이제 깔끔하게 뚫어낼 수가 있죠. 자, 일단 가장 무난한 수는 예, 방금 핸드에 추가가 된 그림니르라는 카드인데요. 그렇죠. 그거 말고 사실 안 보이죠? 무난하게 내야 될 것 같은데. 좋고 여기다 예전수도 긋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냥 던져서 이득교환 유도해주는 쪽이 좋습니다. 예,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니언십 선수는 또 이제 항상 심사숙고하는 그렇죠.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게 느껴지긴 해요. 아, 그럼요. 예. 예. 선택지가 두 개 이상만 돼도 무조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 내 이름은 네. 그림니르. 고민한 결과 그림니르 내주고요. 네, 아 고민의 결과가 아주 뭐 좋네요. 예. 네, 가장 좋은 수가 저거 아니었겠습니까? 오, 근데 오른쪽에서 고블린이 붙었어요. 이거는 네크 지금 오늘 네크 덱 자체도 센데 지금 붙어주는 것도 네.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젤리짱 선수 아까 한번 이제 위치가 아니라 다른 엘프로. 한번 이제 팩을 폐사고가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크로맨서로 지금 혼자 잡도 타고 있거든요. 약간 액땜을 했다고 네네. 봐야 될지 지금 핸드 정말 좋습니다. 이러면 좀비 파티 쓰는 게 아까웠던 게 하고 나서 템포도 올려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제 생겼죠.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할만해요. 이거 뭐 아니면 하나 더 수가 있다면은 그림리를 내서 맞춰주는 것도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지금 그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림니르냐 아니면은 네. 네. 쭉 전개를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이득의 끝을 보고 싶으면은 이 이득 떼져준 다음에 네 해골 이게 이거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떼려주고 다음 턴에 내가 무조건 교환하겠다. 네. 가능한데 일단 그대로 턴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게 어둠의 함성도 좀 세태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복수의 때하고 아닐 때하고 좀 효율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 본인이 쓰고 싶은 의도대로 사용하진 못하겠죠. 네. 두 장 압축 게다가 이제 필드까지 소환. 네. 그래서 좀 바포메트 지금 내면은 어차피 뱀 팔고 또 찾아오는 거여서 좀 내기 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좀 고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 4PP를 활용할 수 있는 어니어십 선수. 그래서 그냥 복수 포기하고 어둠의 지휘관 던지는 것도 좀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냐면 뭐 예리한 손톱의 바포메트 정도인데 아니 뭐 바포메트 그냥 아예 안 낸다던가 네. 그럴 거면 안 내는 게 낫죠. 예. 다음 턴에 바포메트를 오코스로 낼 수도 있고요. 둘 다 좀 애매해요 사실. 미묘하네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애매하고요. 네. 지금 일단 어둠의 지휘관을 이제 상대방의 대기 대기니만큼 뭐 복수 상태에서 질주로 나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지금 당장 필드를 먹는 것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톱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고 넘어가겠다. 네. 네, 6턴에 내고 싶다. 그렇죠. 자, 이제 4PP 활용할 수 있고 진화도 할 수 있는 젤리짱 선수입니다. 그냥 네크가 전 턴에 그냥 쳐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네. 진화 턴이어서 뭐 차피면 지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네. 뭐 그냥 선택의 차이였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진화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젤리짱 선수라는 건데요. 네 4턴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화를 아예 1년에 써가지고
그냥 교환해 이득 교환하고 3대 열 받게 열 받게 한다. 이게 안 깨면 3대 맞아야 되고 네. 깨면 또 두 개가 나오고. 네. 그래서 아니 본 게임에나 지나도 딜 누적이 있어서 조금 손해긴 한데 생각을 해볼 만했어요. 바람이 결국 선택은 고블린에 진화하면서 네. 네, 해골키메라는 얼굴에 1 데미지를 추가합니다. 지금 당장 이거 세 장 쓰는데 두 장 쓰는 게 좀 중요한데 이거 두 장 쓰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예. 네네. 두 장 쓰면 지금 좀 망했어요. 속된 말로. 아마 근데 세 장을 써주면 되겠 것 같아요. 바로 던지고 이게 세 장 네. 쓰나 보네요. 나와라. 네, 그렇죠. 에, 세 장이죠. 오 진화를 해주겠죠 이거. 네. 원래 뭐 폭풍의 뱀이든 뭐 그런 컨셉을 잡은 이제 바프메트로 서치할 수 있는 대고 웬만하면 세 장을 쓰죠. 바람이 날 부른다. 제 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리디를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저 이득 교환할 수 있죠. 네. 뭐죠? 본캠은 이제. 깨주면서 깨주기 싫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네, 깨주기 싫다면 이게 사실 백골의 기공자 있으면 지금 정말 행복하게 그냥 깨고 바로 받으면 되는데 아 그럼요 웰컴 일단... 하면서 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없다 보니까 예 고민 계속 해주는 거 같아요 자 과연 리리엘 진화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깨줄지 네 일단은 둘 중 하나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다른 수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리리엘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해골 키메라로 기분 좋게 전개 겸 정리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 아예 조립받지 이거는 다내고 키메라 진화해서 감탄 죽여버린다는 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말 그대로 그렇죠, 이거는 데미지를 넣어서 10에 맞춰버리고 12를 네. 맞춰놓겠다. 어차피 이거 폭뱀 내봤자 두 개 나오잖아. 그렇죠. 날카로웠어요. 자 그대로 6pp 이러면 무조건 아하 함선으로 폭뱀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폭뱀 아 근데 네 폭뱀을 내면 내서... 이길 수가 있냐도 생각해봐야 돼서 네네 지금 이게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폭뱀을 내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되고요 네 폭뱀을 내면 하나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정리하고 뭐 다음 턴에 뭐 어떻게 어떻게 해보는데 사실 뭘 하든 간에 이제 어니언십 선수는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은데 함선은 사실 너무 약한 것도 맞고요. 그렇죠. 함선이 약간 게다가 무작위성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 두 개도 확실히 낼 수 있는 폭풍의 뱀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 아깝긴 한데 감성으로 가네요. 이건 갔습니다.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오! 이러면 괜찮죠? 괜찮죠? 이러면 멋으로 뽑아왔죠? 아 실력 봐요. 좋네요? 이러고 아마 다음 턴에 일단 웬만하면 다음 턴에 복수 상태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네. 끊어주는 건 어차피 저거 3이니까 그렇죠 아 잠시만 야, 이건 좀 그림자 사진입니다 이거 체크메이트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방금 그림자 사진이 들어오고 이제 폐 헥터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전 턴까지만 해도 어니어진 선수가 좀 심사숙고해서 플레이를 해서 버틸 수 있다고 치면 이제 마법소녀 제리짱 선수의 이번 드로우로 사실상 게임이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아, 많이 기울었네요 사실 던져두고 복수각도 그냥 안 줘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복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상대방이 안 써도 되는데 악마의 탐식이란 게 변수가 좀 될 수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미지 계산해보면 되겠죠 이거 탐식을 맞아도 이길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죠 근데 맞아서 혹시 딜이 이상하게 안 박힌다던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건 좀 계산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래서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젤리짱 선수입니다 아마 사실은 낼 건데 네. 복수를 만들어줄까 말까 정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리고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지 일단 1데미지 3데미지로 저 거미줄의 악마 네 수호는 뚫고요 네 뚫어줄 수 있고 지금 당장 고블린으로 3 데미지를 치느냐 안 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때리 쪽으로 네. 갔습니다 저였어도 쳤을 것 같아요 맞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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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 회복할 수가 있긴 한데 잠시만요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악마의 탐식하고 심판의 악마 쓰면 14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진화가 없네요 진화가 없네요 진화가 없어서 예 별로 그러면은 차라리 진화가 없네요. 예, 다시 한번 어둠의 함선의 악마의 탐식도 생각해볼만 하고요. 예, 이거 진화 없어서 예, 차라리 그쪽이 낫겠네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폭풍의 뱀으로 지금 자기 필드를 전개한다고 치면 네. 자기 필드에 멋있게 오는 전부 깔릴 수 있지만 그 다음 턴에 멋있게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야 멋있다 하고 예. 쓰러지는 거죠. 예. 이게 예. 그래서 폭풍의 뱀이 처음에
야 이거 5호가 다섯 개 나오는데 이거 완전 좋지 않냐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죽는다는 걸 깨닫고 이제 네, 다 그쵸. 많이 안 했다가 이제 데크면서 너프 먹고 드래곤도 좀 너프를 먹고 나서 다시 좀 연구해 볼까? 좀 이제 연구가 좀 되고 있는 덱이긴 한데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둠의 함선에서 아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아까 나왔던 이제 거미줄의 악마나 이제 뭐 늑대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어서 탐식 먼저 그어주고 잡을 잡을 잡아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이거는 너 핵턴은 없지 않을까? 네. 아, 이야. 핵턴 없지 않네요. 아 네. 멋있다. 와. 핵턴 없지 않냐? 아 번째까지 치네요. 어차피 한 장 핵턴 아니면 내가 이긴다. 네. 나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정님 나 어차피 죽잖아 하고 다 했는데 네. 사실 오히려 이게 이기는 소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건 입장에서는 좀 죽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씁쓸하네요. 어니언 13세 판단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핵턴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다음 턴에 내가 이길 수 있긴 합니다만 저 한 장이 핵터였어요. 어니언시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팩이 한 장인데 아니 저 한 장이 핵터만 아니면 내가 이기는데 예. 근데 핵터예요. 네? 하고 이제 죽은 거죠. 에이? 어쩔 수 없지. 예. 근데 뭐 어니언시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이렇게 할만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판단 자체 결과적으로 이제 패배하긴 했지만 네네. 판단 자체는 괜찮다 생각하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마법 소녀 델리장 선수가 네크로맨서로 지금 3킬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남았죠 이제. 예. 아, 네크 예. 미러전 하나 남아 있는데. 네네. 이제 띠용 팀 입장에서 좀 마음이 편한 게 네크 미러전 저도 비좀 남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아, 그렇죠. 마지막에 대장이 아직 안 나온 게 띠용 팀이고 그 카시아 선수가 드래곤 비숍 말씀해 주신 비숍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카시아 선수 잘하면 오늘 큰맘 먹고 한번 나왔는데 예. 아무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예, 응원만 하다 끝났어요. 집에서 있어요. 이제 경기 이제 집관하다가 아, 네. 집관. 예, 집에서 네. 집관하다가 이제 그대로 경기 뭐 승리 자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숨만 쉬다가 승리하는. 그렇죠. 예. 사실 편해요. 네. 뭐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버스 타니까요. 원래 팀 경기에서는 버스가 제맛이죠. 아, 그럼요. 예. 예, 또 버스 중에 버스는 또 섀도우 버스라고 있는데.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예. 재밌는 게임입니다. 지금 약간 부장님 빙의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네. 자, 국내 최초 섀도우 버스 팀 리그 CTL. 예, 여러분. 패자조 방송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CTL이 투네이션과 함께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어떤 플랫폼이죠? 네, 투네이션은 이제 국내 최저 수수료 자랑하는 기부 플랫폼으로 예. 이제 트위치 이외에도 여러 플랫폼을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스트리머 분들 위해서도 24시간 이제 상담 같은 것도 받아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오, 24시간 상담도 돼요? 이게 거의 24시간이에요. 와. 이게 저도 막 새벽 3시에 제가 전화해본 적 있는데 네. 거의 아, 예.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새벽 3시에 전화를 네. 막, 야, 막 일부러 하지 마시고요. 막. 아 네. 예, 그런 약간 네. 예, 예의가 예. 네. 사슬님의 인성이 예. 예. 유명하죠. 아, 괜찮아요. 좀 기다릴만도 한데 제가 인성이 네네. 어떻게 유명하죠? 예, 뭐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아,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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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님이 굉장히 예, 착하고 예. 예, 잘생기셨고 그렇죠. 잘생긴 건 맞고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착한 건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팀에서 자, 이제 짜리고 싶으면 계속 터져야 되는데 예. 같은 팀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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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착하시죠. 예. 아, 농담입니다. 아 예.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 칼이 있나요? 아, 일단 어니언시 선수의 마지막 네크로맨서 이거 젤리장 선수의 네크로맨서 미러전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어니언십이 패배하게 된다면 엑세셜 게이밍 A 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죠. 발걸음 멈추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엑세셔 게이밍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경기를 앞두고 있죠. 네. 아 경기 들어왔네요. 과연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반대로 어니언십 선수가 네크로맨서로 멀티킬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덱과 그 덱이네요. 예. 예. 비슷하네요. 믿어줘. 예. 그 덱과 그 덱에서는 일단 어쩔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멀리건이고요. 이제 아무리 뭐 내가 좀 더 각오를 잘 하고 나왔고 내가 뭐 좀 더 잘한다라는 생각이 있어도 실제로 초반 멀리건이 제대로 뜨지 않는다면 눈 뜨고 코 베일 수가 있어요. 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야 눈 뜨고 코 베인다 끔찍하네요. 아, 네. 이게 미러전이 좀 그런 양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어떤 게임이든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미러전. 네. 어그로 중심의 미러전의 경우에 특히나 좀 그런 경향이 네. 있고 네. 한쪽이 이제 뭐 해골 야수와 뭐 영혼을 파괴하는 소녀 그리고 그림리르로 첫 패를 시작한다고 하면 나머지 쪽에서 케르베로스 헥터 헥터 하면 지거든요. 헥터 헥터 절대 못 이기죠. 이게 네. 분명히 럭키 세븐인데 네. 게임을 지거든요. 네네.
럭키 세븐 받고 갈아야 되는데 네, 갈아는데 세븐이 나와버리면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섀도우 버스를 끄고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777을 띄우러 가야죠. 아, 네, 그렇죠. 예, 철컥 들을 한국에서는 좀 가기 힘들지 않나. 아, 좀 먼 길을 가야 되니까요. 조금 멀리 가야 합니다만. 네, 뭐 합법적인 곳이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서로 1퀘스트가 없어요. 근데 1코는 뽑으면 되거든요. 사실 없어도 되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1코는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도 뭐 그냥 안 나왔네. 아, 뭐. 1코 정도는 사실 넘겨줘도 되는. 2코 안 나오는 것부터 좀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서로 야 뭐 1코는 안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 젤리장 선수 드디어 1코를 못 내네요. 아, 오늘은 계속 냈었거든요. 네. 쉬지 않고 해골야수 혹은 고블린을 냈죠. 예. 2코스트 아 근데 지금 어니언십 선수 입장에서 좀 필드 싸움에 필요 없는 카드가 좀 잡혔거든요. 아니면 너무 무겁다든가. 네네. 뭐 영혼의 초반에 못 쓴다든가. 네. 영혼의 부지지음은 사실 그렇게 막 반가운 카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는 사실 제일 좋은 게 제일 좋은 내가 건. 딜 필요할 때 딱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아, 그렇죠. 보통 뭐 그렇게 안 나오죠. 잘. 에이. 원래 이제 게임은 그런 거죠. 내가 하면 잘 안 떠요. 남이 하면 다 있고요. 그렇죠. 예. 내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네. 약간 좀 간사한 동물이어가지고 네. 자기가 진 것만 기억하거든요, 보통. 아, 그러세요? 우리는 안 그렇지 않나요? 저는 딱히 그렇지 않은데. 예, 기분 좋은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미안해요. 예. 자, 근데 일단 어니언십 선수는 지금 이 코스를 무조건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리리엘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느냐 아니면 영혼을 파괴하는 소녀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느냐. 근데 일단 이 매치는 상대방의 체력이 1인 토큰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판단으로 무지개 천사 리리엘을 아껴주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득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그렇죠. 게임하는 매치이기 때문에 네. 예. 리리엘로 뭐 두 개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잘하면 세 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이거 좀 많이 안 좋아진 게 어니언십 선수 할 게 없거든요. 야, 리리엘 내는 거 말고 뭐, 리리엘 낼 수 있잖아요. 없는데 아, 상대는 그림리를 낸다. 그림리를 아마 그림리를 내면 좀비 파티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텐데 뭐 아니면 그냥 해골 키면 돌아간 다음에 4턴에 그냥 진화 이용해서 지워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그렇죠. 진화해도 되고요. 선택의 폭이 이제 젤리 선수 쪽이 좀 많아서 분명히 선공을 잡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그 통계 상으로 유리한 건 어니언십 선수가 맞는데 예. 지금 플레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이제 제리장 선수가 좀 할만해지죠. 아 그렇죠. 죽으면 축복. 핸드가 마음만큼 잘 풀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던져두고 다음 턴에 키면 떼니고 뭐 그렇게 급하지 않다. 네, 악령 쓸사도 정리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아 해골야수 이건 그나마 좋네요. 자, 다음 턴에 좀 괜찮은 카드 하나 뽑고 죽음의 축복을 깐 다음에 뭐 게임을 끌고 나가면은 아직은 할만해집니다. 아직 괜찮아요. 조금 꼬이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할만하죠. 그렇죠. 아직은 뭐 서로 할만하긴 해요. 아직 네. 아직 모르는데 지금 해골야수가 약간 1턴에 바로 들어왔으면 좀 아주 좋았겠습니다만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온 것만으로도 정말 야 고맙다 하면서 내줘야 돼요. 네. 네. 그래. 그래 반갑다. 조금 늦을 수 있지 고맙다. 네. 그래 와준 게 어디냐. 그렇지. 네. 필드 잡아보자. 지금 네. 다 냈죠. 오, 1위는 굳이 정리하고 싶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자, 명치에 2 데미지 추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이거든요. 자, 이제 양 선수 진화할 수 있습니다. 진화를 하는데 이거는 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네네. 뭐 다음 턴에 나오는 것까지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자, 일단은 당장 할 플레이는 없기 때문에 네네. 이후에 상대의 운영이나 플랜까지 좀 고민을 한 뒤에 턴을 넘겨주는 것 같네요. 어니언십 선수 가장 개인적으로 좋은 드론 일단 지금 당장은 없지만 리리엘 한 장을 뽑아서 리리엘을 진화하고 이제 악령술사와 네. 이제 조합을 해서 상대방의 이제 그림자 사진을 제외하고 모두 정리를 하는 그림인데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한데 예, 그나마 안 나왔어요. 안 좋아요. 이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림리를 진화를 할지 아니면은 뭐 하나 때린 다음에 뭐 지난데 망령술사 쓸지 정도 고민을 해야 돼서 근데 저 같으면은 그냥 저 1위를 2에 때린 다음에 네. 토큰을 진화시켜서 1위를 잡고 그렇죠. 망령술사 나가서 잡아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가장 좋은 수는 그거 같아요. 실제로 두 개 지우고 그냥 리퍼 하나 덩그러 남겨두면은 상대가 할 게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때렸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저... 그림리드 하...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때려둔 거는 필드삼 위에서 미리 깨두고 이거 아... 이치면은 미스플레이거든요? 그렇죠. 좀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예. 굳이 체력을 2를 2의 데미지를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 1 데미지를 받고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미스플레이죠. 미스플레이 맞습니다. 네.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 아, 근데 이 미스플레이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뭐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그렇죠. 예. 오. 이거 아, 근데 데미지가 2만 더 있었으면 그냥 킬각 낼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다들 하울 미미 코코 네. 그 국민 콤보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 굉장히 11만 보고 사는 이제 동물이 네. 되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네. 네. 이게 킬러버스 내고 예. 이제 진화를 그러니까 좀 게임을 길게 볼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예 명칭 때려놓고 이 데미지 더 찾아서 죽여볼까 이건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게임을 길게 본다면 캐르베로스를 지원해서 강한 거를 남겨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여기서 당장 내가 내 패 지금 캐르베로스도 있고 이제 오른쪽에서 방금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망령의 부지심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압박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있어요. 상대도 맛 캐르베로스 했을 때 캐르베로스 진화해버리면은 그렇죠. 다 정리되고 남는데 상대방도 캐르베로스가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리퍼 진화하면은 상대가 영혼을 파괴하는 소녀가 없다면은 상대도 뭐 캐르베로스 내서 진화해서 잡고 잡아버리면은 뭐 캐베 진화해서 5, 2 뭐 이렇게 남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남아있는 게 그래도 좀 더 낫거든요. 네. 네. 아. 네. 그리고 명치에 5D를 꽂아 넣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리하고 가는 게 저는 그렇게 뒤가 있어 보이지 않아서 네네. 이거 어차피 이거 정리 다 하면은 그냥 그렇죠. 죽음의 축복을 쓰고 또 달려보면 돼요. 오, 그럼요. 이거 죽음의 축복 다 터지면 어 나 하울 달리려고 너 끝낼래 이렇게 게임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해볼만한 도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핸드에는 뭐 캐르베로스도 있고 이거 영파소도 이거 오른쪽에서 영혼을 파괴하는 소녀가 예. 들어왔네요. 저 말한 사이에 들어왔는데 네. 잠시만 이거 들어오면 얘기가 좀 다르죠? 제가 이거 사일런트 슬라이어님이 다 말한 걸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정확히 여기서 그 추종자 두 개로 정리하고 예, 악령술사와 스켈레톤으로 이제 캐르베로스를 정리하고 뭐 영혼을 파괴하는 소녀를 낼 수도 있는데 영혼을 파괴하는 소녀를 여기서는 안 써주네요. 안 쓰겠다는 건 이건 그냥 템 쓰겠다. 이거는 죽음의 축복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영혼을 파괴하는 소녀를 여기서 써버리면 죽음의 축복에서 쓸 수 있는 네. 사령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축복 막으면은 내가 하울 콤보 피드 안 주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을 봤을 때 네 경우의 수도 경우의 수고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안 죽는지도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운영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예. 있죠. 두 번째 죽음의 축복 들어왔고요. 이게 이 매치업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달리는 것도 달리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다음 턴에 나에게 얼마나 압박을 줄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오이가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죽음의 축복 써주는 게 좀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죽음의 축복도 마찬가지로 사령술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냥 쓸 수 있는 PP에 그냥 최대한 빨리 써서 내가 먼저 깔아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던져놓고 진화는 아낄만도 이건 아낄만한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뭐 굳이 진화를 해서 캐르베로스 잡아봤자 어차피 상대방이 캐르베로스도 이제 어차피 상대방의 본체를 때리기 위해서는 그 벽을 뚫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화를 뭐 굳이 여기서 마지막 남은 진화 포인트를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고민을 할 만은 해요. 근데 그래도 쓰는 게 아무래도 좋죠. 결국에는 쓰는 쪽으로 플레이해냈고요. 전 넘겼습니다. 예. 이러면은 이제 젤리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선 진화를 써서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뭐 니델하고 뭐 미미 같은 거 같이 쓰고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여기서 캐르베로스와 이제 토큰까지 받고 예, 교환을 해주고 맛 하는 것도 있고 죽음의 축복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고민해봐야죠 이거. 네, 저는 정리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정리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젤리짱 네. 선수 입장에서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가 아, 예, 괜찮은 게 예. 헥터를 의식하면은 네네.
헥터도 그냥 지워버리고 이제 막 이제 저 남아있는 신사람이 중요해. 그 이제 좀비들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수호대 좀 나중에 쓰더라도 지금 정리하고 헥터가 빠진 다음에 수호대 쓰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죠. 네 리미까지 그대로 코코 쓰면 이거 오이가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고민하다가 오이를 살리면서 교환할 방법을 찾았고 그렇죠. 지금 정말 좋은 교환 선택이네. 코코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여기서 코코로 지금 그 스켈레톤 기사에 발라서 일단 하나 정리가 깔끔하게 가능하고 그 나머지 두 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아마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그래도 뭐 가장 괜찮은 방법으로 해준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저는 영혼을 파괴하는 소녀 아깝긴 한데 그냥 이거 쓰는 것보다 좀비 파티 써서 그냥 필드 잡아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자, 과연 언영심 선수 좀비 파티 인앤스로 활용을 할지 아니면 영파소 아니 다른 쪽으로 돌아가게 될지 돌아가면은 다음에 필드를 강하게 가져갈 수가 없어서 네 그냥 여기서 쓸 수 있을 때 마찬가지로 좀비 파티의 7코스트로 케르베로스를 정리해주면서 나가는 게 좀 좋아 보여요. 네. 네 이번엔 그렇죠. 좀 빠르게 선택을 하네요. 좀비 파티 이제 활용이 됩니다. 진화를 할지 말지도 좀 고민이 진짜 될 것 같은 게 진화를 네. 하는 아, 게 예, 맞긴 해요. 왜냐하면 진화를 안 했을 경우에 지금 당장 들어온 데미지가 6 데미지고 상대방이 이제 6 데미지 플러스 알파를 넣으면 사실상 킬각에 가까울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교환은 역시 이득 교환 네. 해주고 네. 여기서 이제 단 하나 망한 순간 헥터가 딱 나와서 아 잠시만 제가 이거 아 제가 오늘 2부도 너무 잘 뽑네요. 예, 아 이거 슬레이어님이 2부로 사람 연합 보내네요 오늘. 네, 네 2부로 아, 나오는 저... 순간 다음 밀리고 게임 이상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왔어요. 아, 오늘 띠용팀 예. 너무 응원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말하는 쪽 다 뽑아주세요. 예. 이거 다음엔 다음 뜨로 뭐 나올 것 같으신가요? 다음 뜨로요? 예. 헥터 하나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럴 수 있죠? 네, 맞죠. 세 장 넣었을 거니까요. 두 장 넣었을 거긴 한데 6 데미지 수적당하고 다 밀리거든요? 이러면은 다 밀리죠 진짜. 네, 깨 터질 것 같은데요. 너무 세네요 이거. 네. 그리고 마법소년 젤리짱 선수가 지금 패에 들고 있는 카드들의 밸류가 낮냐? 그건 결코 아니에요. 모든 카드의 밸류가 높아요. 자 그림리를 10코스트를 쓸 수 있고요. 케르베로스 미미코코 주고요. 죽음의 축복 2-3 수호 그리고 망령의 부지짐 상대방의 본체 5데미지. 이거 좀 뭐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거 좀 이건 좀 끔찍하네요. 네. 예. 본인이 뽑아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본인이 보낸 선수거든요. 네. 그럼 아, 제가 자괴로 키웠네요. 예. 이런 아 지금 8PP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니어십 선수인데 강제 축축행인데 예, 살려면은 지금 도발 세워 아니, 수호 세워야 되거든요. 아 예 방금 좀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예. 수호 세워야 되거든요. 수호. 네네. 예. 일단 살기 위해서는 그 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생각을 더 해보자면 아마 죽음의 축복에 네. 미미 정도 가지 않을까? 네네. 아니면 한번 배제하고 좀비 파티? 아, 예, 배제를 한번 하고. 근데 저 5가 살아 있는 게 그렇죠. 너무 큰 압박이고. 뭐라. 뭐 3 데미지 정도는 네. 이게 캡에 나와도 죽고 하원에서 죽고. 그래서 아마 미미 쓰고 그리고 죽음의 축복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해야죠. 진화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리는 못 하죠. 자, 턴 넘겼습니다. 예, 당연히 헥터 안 나왔네요. 예, 설마 나오나 했는데 아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아 나왔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네요. 예. 아마 젤리짱 선수만 재밌지 않을까. 아 네, 네. 장한 선수 입장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언제나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지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묘지의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죽음의 축복을 써도 수호로 깔리진 않고요. 또 재밌는 게 상대가 어쨌든 헥터 나오면은 이 패드 한 번에 가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 매치업은 헥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헥터가 헥터를 부르고 헥터가 헥터를 부르는. 예. 그냥 무난하게 뭐 케르베로스를 내면서 미미코코를 한 장씩 더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그 망령의 울부짖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수호를 치우면은 이제 연계해서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자 일단 고민해주고 있는 젤리짱 선수입니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할지 이거 좀 고민은 좀 되는데 네. 하나 교환해주는 건 확정이고 그렇죠. 예.
리리엘 개체수를 최대한 늘리는 판단일 수 있고. 이러면 리리엘 캐르베로스 쪽으로 아니면 내 축축 그냥 까는 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은 게 어차피 다음 턴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죽거든요. 이걸 어떻게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울 두 개는 의미 없고요. 네네, 저건 의미 없는 카드죠. 아마도 뭐 좀비 파티의 영혼을 파괴한 소녀 정도 갈 텐데 이제 어차피 진화는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파괴하는 소녀가 갖는 밸류는 이코스트 2 추종자 정도가 되겠네요. 예. 정리 안 하면 안 하는데도 맞아야 되니까 그냥 깐이 낫죠. 지금 판단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차피 다음 턴 또 그림리자 있으니까 그 전에 깔아둬서 좀 이득을 보겠다는 판단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아니면 여기서 여기서 망령의 울부짖음으로 달려놓고 다음 턴에 망령의 울부짖음 한 번 더 달리는 걸 계산을 해보면 데미지는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코커를 발라놓고 본체에 달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대한테 데미지가 없다고 생각해야지 가능한데 이건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생각을 좀 리스크가 많이 크죠. 예. 그 판단은 저렇게 8밖에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서울 종이파트 예. 많이 깔아주고 그렇죠. 최대한 정리하고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쓰죠. 예. 살기 위한 이제 오! 아 이거 끝났죠. 이러면 경기 여기서 마무리 되네요. 네. 아 이거 끝났죠. 할 말이 없네요. 헤터가 제가 결국 뽑아버렸네요. 제가 아니 다음 장 맞네요. 예. 네. 저희가 말하는 시점에서 다음 장이었죠. 예. 사람 예 오늘 어니언십 선수 한 명 보내셨거든요. 예. 예.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수고했다. 아. 예. 자 이렇게 도발 뚫어 수호 뚫어 내면서 그대로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야 이거 띠용팀 젤리짱 선수 그동안 CTL에서만큼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야 오늘 그 서름을 한 번에 풀어내는 네크로맨서 4킬 팀을 최종전까지 올려놓네요. 아, 역시 네크로맨서 너프 당했지만 난 아직도 잘 살아있다. 네. 난 아직도 1티어다 보여줬죠. 네크 셉니다. 네 네크 강하고요. 특히 네. 막 이 젤리 선수의 입장에서 오늘 경기가 좀 더 남다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간 조금 본인의 성에 안 찼을 텐데 오늘 이제 네크로맨서와 이제 엘프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엘프는 안타깝게도 조금 일찍 갔지만 그만큼 네크로맨서로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커버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젤리짱 선수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는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경기 결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6대3의 스코어로 띠용팀이 엑스셜 게이밍 A팀을 잡아내고 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계속 카운터 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예. 네크로맨서가 역상성인 비숍을 잡아내고 그 뒤부터 승승장구하면서 게임이 끝났죠. 예, 그때부터 이제 스노볼이 굴러갔죠. 예, 보시면 끝쪽에 띠용 저 네 번의 승리가 모두 예. 마법소녀 젤리짱 선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좀 띠용하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대진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승전에는 크림슨 팬서스가 올라가 있고요. 그때 패배했던 세버 망령들 화이트팀이 지금 최종전에 들어가 있으며 오늘 띠용팀과 엑셀셔 게이밍 A팀의 대결에서 승리한 띠용팀이 최종전으로 가서 마지막 결승을 가기 위한 티켓 하나는 이 두 팀이 가지고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4강 1경기에 이제 약간 리벤지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아 그렇습니다. 김영태 선수가 상당히 이제 자기 플레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억울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반성하고 예.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예. 예.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예.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 내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기는 팀이 이제 결승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좀 더 이제 양 선수들 양 팀 선수들 모두 좀 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결승에 갈 수 있죠. 네. 자, 다음 주에 있을 대결입니다. 6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세버 방정들 화이트 팀과 띠용 팀의 대결인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넥타르 해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승리하는 팀은 결승에 가서 CTL 1회차 우승의 자리를 놓고 크림슨 펜서스 팀과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두 팀이 다 상당히 잘한 팀이에요. 일단 세버 방정들 화이트 팀은 일단 정말 랭크 게임 열심히 하는 팀이고 예. 그리고 최근 대회 이제 해외 대회도 이제 아까 이제 한 3분 전에 탈락한 이제 엑셀시어 게이밍 그 이제 컵 대회도 자주 출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정말 이 게임에 대한 자세가 좀 진지하고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뭐 그걸 증명하고 있는 팀이고요.
뭐 띠용 팀은 일단 뭐 국대 김영태 선수를 중심으로 오늘 이제 좋은 활약 보여준 젤리 선수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진 못했지만은 네. 워낙 그 그냥 헝그리의 헝그리 마스터즈 대회. 2회 연속 우승한 포셔 선수도 있기 때문에 1회 예. 2회 연속 우승 네. 그리고 그 치어리더 카시아 선수까지 응원들이 네. 좋았어요. 그렇죠. 응원 잘했죠. 네. 뭐 그 덕에 뭐 또 팀이 이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어쨌든 다음 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띠용 팀과 엑서셔 게이밍 A팀과의 대결에서는 6-4의 스코어로 띠용 팀이 승리. 최종전에 진출한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 다음 주 금요일에 결승 마지막 티켓을 놓고 벌이는 최종 진출전 띠용팀과 실버망령들 화이트팀의 대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철, 도움 말씀의 싸슬 오병민, 넥타르 방재혁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